What's your song, favorite song or album currently?생각만 하죠. 잘 모르겠어요. 전다 좋아요. 제 노래 다 좋고, K-pop 노래들도 다 좋아하고, 외국인 외국 노래도 다 좋아하고. 이따 잘래요. 이따가 아빠 가봐. 아빠 가봐 사양. 댓글 보여요. 베이비 아로하 스타라이트. 파티라고요? 갑자기? 아빠 가봤어요? 아빠 가봤어요? Say something in Spanish. Demasiado, mi querido. Te quiero. 아, 최근에 머리 만진 걸 영상 올렸을 때 나온 솔로 네가 선곡해서 튼 거야? 그거는 옆에서 노래 계속 뭐 자꾸 계속 30초마다 바꿔요. 근데 영상 찍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 노래가 나왔던 거죠. 노래 물론 좋기도 하고. 오, Happy Birthday. 타투스 do you have? I got only three. 근데 하고는 싶은데 회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계속 그 생각이 충돌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이 연기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가릴 수 있는 것도 요즘에는 너무 기술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지저분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그 뭔가 띄엄띄엄 있으면은 좀 그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뭐 몸에 새기는 것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애가 받을 영향도 생각하고, 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몇개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이요? 뮤지컬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저 중학교 때 뮤지컬 잠깐 했었었는데, 그때 역할이 되게 딱 막내 이런 역할이었어가지고, 통통 튀는 뭔가 좀 그런 매력 있는 밝은 성격을 가진 그런 막내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극중 제가 맡았던 역할이 실제로 제 성격이랑 좀 비슷해서 그런지, 오바스럽게 해도 조금
잘 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뮤지컬 했었을 때 반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었는데 뭐 이제는 잘해야 그런 걸 뮤지컬도 하는 거니까 함부로 막 할 순 없겠죠. 잘해야죠. 잘해야 열심히 하겠다는 말보단 잘해야 되는 거니까. 'Honestly, I don't know what the meaning is, because it's too hard to understand. So the sentence was really long. Long, 맞나? 무시타트 heart or 어떤 타투가 많이 아팠냐고요? 저는 은근히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그 아픔이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타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좀 즐기는 거. 근데 솔직히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맞아, 그럼 설명 안 하면 되지. 그런 분도 있고, 뭐 저런 분도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스트러글, I can't understand anything. 아, 여기 이해를 아무것도 못한다고 힘들다고.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그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음악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제 핸드폰 메모장에만 거의 1,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아끼면은 자꾸 이게 뭔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끼다가 뭔가 이제 아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면은 이제는 해버리자 해가지고 막 저희 컨텐츠를 많이 업로드를 할 생각으로 유튜브 계정을 잠깐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서 컨텐츠를 올리면서 이제 좀 제가 부족한 부분, 이제 영어는 많이 조금 아직은 그래도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 형이 그래도 영어를 지금 잘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서브타이틀을 같이 올려보면은 어떨까, 팬분들이, 해외에 계신 팬분들이 이야기해도 좀더 쉬우니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형도 시간을 내줘야 할 텐데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Good luck to you. I have a test tomorrow. Wish me luck, Jelly. Yeah. 실제로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님 우리가 도울게요라고 말해주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그 제가 곡 하나씩마다 잠깐 이렇게. 그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거에 올릴 때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릴 때 팬분들이 팬아트라고 하는
그 지칭하는 거 있잖아요. 팬분들이 직접 그려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림이.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제가 원래 캡처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아마 지금 제 라이브러리에 2만 개가 넘을 거예요. 좀 용량이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 같은데 미리 좀 뭔가 이런 것들을 더 캡처해 놨더라면은 팬분들이 해주셨던 거로 그 포스터에 포스트잇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쉬운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건좀 개인 소장용으로 하기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저 생각하고 그려주신 거니까. 몇 기가 쓰는데요? 아, 저 랩탑 몇 기가지? 그래도 꽤 사양 좋은 건데 이게 그 사과 그거 브랜드를 쓰면은 좋은 점이 백업이 되잖아요. 백업이 돼서 이게 계속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2013년? 12년? 2014년? 맥북 언제부터 썼지? 그때부터 제가 캡쳐놨던 게다 이제 동기화 되고 백업되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 다 있을 거예요. 자동 백업을 했었을 때가 있고 또안 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뭐 그때 있던 사진들도 다 거기 있겠죠? 사과 브랜드. 사과 한입 베어 먹은 브랜드인가? 오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실행해야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지? How was Miami? Miami 처음 갔었었는데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t was especially the view was really amazing. 맞아, love from Australia. 아, 제가 방금 말한 거. 오빠 무서운 거잘 봐요. 저 무서운 거. 잘 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은근히 진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형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형체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스릴감 있는 공포하고 진짜 아예 막 귀신이 나오는 공포하고 다른 거잖아요. 되게 막 분장을 되게 제가 되게 힘을 줘가지고 막 진짜 곤지암 같은 그런 영화는 중간에 진짜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진짜. 아, 진짜로 그거 보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집에 가요. 아,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변하면서 방번호 말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그걸 내가 어떻게 눈 감고 조금이라도 더 보려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See you soon in Madrid. See you there. 못 보셨구나. 진짜 재밌는데. 그 진짜 재밌거든요, 곤지암. 한번 꼭 봐보세요. 제가 진짜 추천하거든요, 그 영화.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사기치네래. 안무. 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진심이에요, 여러분. 내 걱정이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인정할 테니까 그만해주세요. 그만해달라고. 제가 약간 좀 상상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위 누를 때 특히 어떤 식으로 눌리냐면 진짜 몸이 피곤할 때 있잖아요. 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질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날 무조건 가위가 들거든요. 그때 제 상태가 어떻냐면은 눈을 살짝 실눈으로 뜨고 자요. 그럼 조금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실눈으로 뜨고 자면은 이제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어떤 물체 뒤에서 누군가가 뭔가 움직인다던가 이 물체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누가 튀어나와요. 그렇게 가위 눌려요, 항상. 저 가위 진짜 많이 눌리거든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가위를 무조건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요즘에 무서운 게 싫은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다. 진짜 이게 무서운 거 싫어요, 요즘에. Have you checked your height lately? 187, 8될것 같아요. 왜 자꾸 제가 아직도 설마 크겠어요, 여러분? 항상 정신없고 일에 바쁘게 지내던가 아니면은 뭔가 생각하는 게좀 미신을 생각하는 게좀 그런 거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눌리는 것 같아요. 가위에 제가 생각했을 땐좀 그런 것 같아요. 가위가 눌리는 건 뇌는 깨어 있는데 몸의 근육이 아직 자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글을 보긴 봤는데. 아,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실눈 뜨고 잤는데 그게 뇌가 깨어 있었다라는 증거지. 몸은 그래도 잠 때문에 잠을 자는 거니까 충분히 피곤함은 덜 해지겠네요. 가위에 눌려도, 눌린 후에도. 제가 그 중학생 때,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출때그 복숭아뼈 쪽에 뼈가 너무 제가 몸을 안 사리고 춤을 췄다 보니까 뼈가 더 좁다 쪼개져서 딴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항상 뽑고 다녔었는데 항상 뽑았었어요, 피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계속 쳐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그냥 계속 잠잘 때 베개 같은 거 하나 놔두고 발을 심장보다 위에 높이 해서 자는데 뭔가 이제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잘못 느끼는 건지 몰라도 요즘에는 이제 방 안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피곤함이 확 몰려와요. 확 몰려오는데 이게 발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해진다라는 게. 그래서 요즘엔 또 거기서 아니 뭔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약간 내가 이것 때문에 잠들어야 되나라는 생각. 근데 비행기 타고 막 그런 건좀 예외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땐 조격도 해주고 발 마사지도 하고 그랬죠. 그럼 또 나아지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하냐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자야겠어요, 여러분. 저도 잘 테니까. 벌써 1시간 된것 같은데, 이거 지금 1분 16초 남았다고 떴어요. 밥 먹고 또 운동하고 요거트 먹는 거라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아, 해피엔딩. 여러분, 잘게요. 'Get some sleep. Take a rest. I'm going to sleep. Sleep tight, babies.